만날 수 있는 니콘의 랩핑카입니다. 랩핑버스 2층에 올라가면 전시장 전경이 다 보이고요. 문 앞에는 이렇게 니콘의 랩핑 레이싱차와 레이싱 모델의 포토타임 함께하고 있고요. 보통은 캐논과 니콘이 함께 오는데 이번에는 니콘만 참여를 했네요. 누구나 니콘 리얼팀이 있다. 네. 월드스타 뒤에 사진과 나간 차량이 왔고요. 태백 레이싱 파크 로고도 붙어있네요.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레이싱카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 장치가 좀 세심하게 되어 있고요.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평소에 항상 레이싱카 차량 내부가 궁금했는데 이런 식으로 역시 빨리 달려야 되기 때문에 안이 굉장히 많이 비어 있는 상태군요. 이런 식으로 어레인지를 하는구나. 네, 이 안전벨트의 양쪽으로 이렇게 안전벨트를 하고 레이서가 진짜 하는 겁니다.